고기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콩가부장입니다. 오늘은 프리티 맥시마 간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러스트 약간 좀 에바인 듯하네요. 자, 이건 맥시마가 아니라 아이언맨이죠. 명치를 세게 맞았나요? 구멍이 나 있네요. 그리고 섹시하지도 않고 브렛나루가 있습니다. 자, 프리티 엘비스 프레슬리가 더 어울릴 듯하네요. 자, 개소리 그만하고 간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핵심 정리를 하면 자속성 수라의 던전 스페셜리스트고 PVP에서도 좋은 페스타지만 저처럼 선고자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는 페스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기본 정보를 보도록 하죠. 자, 코스트가 63이네요 팀 구성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리더 스킬은 네스트 파이터 공격력 55% 증가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는 네스트 파이터가 많죠. 리더 스킬, 팀 구성 다 좋습니다. 자, 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게이지 획득량 15% 증가가 보이네요. 자, 강철 보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격 시 3초 동안 데미지 면역입니다. 미쳤네요. 자, 장풍형 스킬 적중 시 100% 확률로 맥시마 프레스 스킬 쿨타임이 됩니다.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죠. 사기군요. 자, 올백은 포기 모트를 보죠. 10콤보 이상이면 파워 게이지 25% 충전입니다. 자, 감전 화상 피해량이 60%가 증가가 됩니다. 자, 이거 콤보 한번 잘 넣으면 상대방 저세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코어 효과 사기입니다. 자,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논 EX입니다. 장풍이죠. 보면 7초 동안 1초마다 공격력에 28% 화상 피해를 줍니다. 감전 대상 적중 시 공격력에 180%만큼 추가 피해를 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킬 맥시마 프레스군요. 사용 시 3초 동안 슈퍼하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스킬은 맥시마 레이저입니다. 장풍입니다. 스킬 적중 시 대상에게 낙뢰 효과를 부여합니다. 액티브 스킬 쿨타임 2초 동안 증가하고 6초 동안 1초마다 공격력에 30% 감전 피해를 줍니다. 자, 화상 대상 적중 시 공격력에 220%만큼 추가 피해를 줍니다. 자, 수라의 던전 스페셜 리스트인 이유가 3번, 2번, 1번 스킬을 연속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1번, 3번 스킬 반복적으로 넣으면 감전과 화염 피해 그리고 추가 피해를 연속적으로 줄 수가 있죠. 보스를 빠른 시간에 클리어 할 수 있습니다. 수라의 던전 뿐만 아니라 PVP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 잘 맞추면 띠를 낼 수가 있죠. 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죠. 3번 스킬 쓰고 평타를 써도 되죠. 어차피 면역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부르거나 막으면 2번 스킬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평타 2번, 그리고 1번 스킬을 쓰면 됩니다. 자, 1번 스킬 맞으면 평타 2번, 파워 게이지 다 차면 코어 처피를 넣으면 되겠죠. 자, 상대방에게 엄청난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시마는 미가화를 할 수 있죠. 뒤로 이동하고 3번 장풍 쓰고 상대방이 구르는 거 캐치해서 2번 쓰고, 안 구르면 다시 1번 쓰고, 이 패턴을 쓰면서 미가화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말로는 쉬운데 선고자인 저는 운영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자, 모험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린 스테이지로 가보죠. 자, 3번 누르고 2번 누르고 평타 2번, 1번 누르고 평타 2번, 귀찮으면 코어 초피를 넣으면 되죠.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3번을 먼저 써야죠. 자, 그리고 2번 쓰고요. 평타 2번. 자, 그리고 1번 쓰고 평타 2번 차죠. 자, 그리고 코우 초피를 넣으면은, 자, 됩니다. 자, 수라의 던전에서는, 자, 우선은 기폭을 해야 되니까. 네, 형님, 불렀습니다. 오, 자, 좋죠. 면역이 있으니까 맞으면 면역입니다. 자, 기폭. 자, 3번, 자, 2번, 아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피가 없었네요. 자, 요거는 이제 수라의 던전에서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2번, 1번 해서 폭딜 넣는 거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폭해야 되니까 좀 시간 좀 때우겠습니다. 자, 굴렁색, 구르기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자, 멋있죠? 자, 해보도록 하죠. 기폭. 자, 3번. 자, 2번. 자, 1번. 자, 이거 반복하면 되죠. 자, 이렇게 폭딜 넣으면 되죠. 예. 이거 구석에 몰고 3번, 2번, 1번. 뭐 제가 타이밍을 잘 못 맞췄지만 요거를 잘 맞춰서 넣으면은 정말 쉽게 죽일 수 있죠. 자, 프리티 맥시마 수라의 던전, 그리고 PVP에서 둘 다 좋습니다. 자, 하지만 뭐 손이 많이 가는 페스타입니다. 숙련만 된다면 PVP에서는 0티어와 1티어 사이고 수라의 던전은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였네요. 자, 프리티 맥시마 정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